현재 카카오페이가 장중에 현재 22.4%까지 현재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7, 8일 정도 카카오페이는 그 외국인과 기관들이 쭉 매수를 이렇게 쭉 해줬습니다. 11월 4일부터 보면 기관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갔고요. 외국인도 보면 왼쪽은 오른 외국인이고 제일 오른쪽 기관이죠. 계속 매수를 해왔습니다. 개인만 계속 들렸죠, 팔았죠. 오늘도 현재 보면 외국인이 15만 주, 기관이 8만 주를 이제 쌍끌이 매수를 들어가고 있고, 투신, 보험, 연기금 또한 5만 5천 주, 연기금도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해왔습니다. 외국인 기관 연기금이 쌍끌이로 며칠 동안을 계속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인만 이렇게 중간에 파란색, 개인만 이렇게 며칠 동안 이렇게 털린 거죠. 이렇게 매집을 아주 소리 없이 하면서 오늘 현재 22.4% 이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봉 차트인데 어제까지 크게 이제 움직임이 이제 없다가 움직임이 없다가 오후 들어서 갑자기 치솟아 올라가고 현재 있고요. 저는 평단가가 17만 원입니다. 17만 원이 매입 평단가고 뭐 시드머니는 뭐 그렇게 크지 않아서 뭐 저는 뭐 작은 손은 조막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7만 원 평단가일 때 제가 이렇게 꾸준히 매수를 한 주씩 이렇게 매수를 했던 차였고요. 카카오페이는 상장 당일날 11월 3일 상장 당일날 23만 원까지 28만 원의 시초가를 형성 시작해가지고 23만 원까지 최고가 치고 올라갔다가 떨어졌었던 그 이력이 있기 때문에 23만 원에 이제 벽을 이제 깰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는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오늘 금리 인상이 정식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준금리가 또 0.25% 인상되었는데 총 기준금리가 1%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어쨌든 이제 카카오페이가 이렇게 덩치가 큰 주식이 20% 이상의 급등을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저도 좀 궁금해지고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20 아까 2%인가요? 22% 3%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0%대로 내려오는데 뭐 저는 뭐 부근합니다. 저는 밑에 단가 거의 뭐 16만 원, 17만 원대에 저는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보고 매수를 이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조금씩만 했었기 때문에 뭐 떨어지더라도 저는 뭐 어쨌든 수익권이라서 상관이 없고요. 이 어떤 주식을 투자를 한다는 건그 회사의 가치를 투자하는 거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회사를 절대 주식으로 투자하면 안 되겠죠. 누구라도 알 만하고 누구라도 뉴스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그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앞으로 어떤 실적을 낼 것이며 전망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는 회사를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려오네요 이제. 고점을 찍고 23만 원을 돌파를 못하고 내려오네요. 그리고 이제 보통 투자를 할때 개인들은 이렇게 카카오페이가 예를 들어 이만큼 막 오르면 예를 들어 오 카카오페이라는 주식이 뭐 이렇게 많이 오르네 사야지 하고 덥석이게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미 이만큼 올랐으면 개인들이 이제 살땐 세력들이나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이제 팔게 되겠죠. 수익을 받고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은 서로 반대입니다. 개인이 사면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면 개인이 팔게 돼요. 그렇죠. 서로 물량을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뺏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통 개미들이 돈도 잃지 않고 투자를 이제 할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 가느냐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연속적으로 매수를 특히 연기금이 연속적으로 매수를 쭉 해온다면 뭐 곧 이제 시세가 올라와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 되겠고요. 현재 이제 동시 호가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3시 반이 장 마감이기 때문에 3시 20분이라서 동시 호가 마감 시간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차트는 전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동시 호가 시간 중에 얼마나 이제 물량이 서로 뺏기고 뺐는지 이제 되겠죠. 보니까 21만 9천 원에 매수 대기가 6,800 주가 쌓이고 있죠. 매도 물량은 뭐 그렇게 크게 쌓여 있지 않고요. 그리고 저걸 봐야 되죠.
거래 동향을 보면, 네. 거래 동향을 보면, 현재,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 오늘 뭐, 매수가 엄청나게 계속 프로그램도 순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외국인도 15만 주, 네. 그 다음에 기관은 8만 주, 투신도 19,000 주, 보험도 6,000 주, 연기금도 55,000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연기금은 뭐, 계속 매수를 이렇게 했네요. 24, 23일, 21, 19일, 계속 이렇게 꾸준히 매수를 이제 했네요. 11월 12일부터 매수를 쭉 연속을 했네요. 11월 11일 하루만 23,000 주를 매도를 하고는 하루 빼고 11월 한 달 동안 계속 매수를 했었네요. 연기금이. 예. 이고 있었겠죠. 11월 4일부터 계속 매수를 해왔다. 이 말이죠. 궁금하네요. 11월 4일부터 차트가 어떻게 됐는지. 11월 4일. 여기죠. 11월 4일. 11월 4일 이제 11월 3일 날, 상장이 되고 나서 이제 11월 4일 날 완전히 떨어졌죠. 파란색 떨어지고 나서 11월 4일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바로 여기. 11월 4일 날 완전히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 더 떨어지죠. 5일 더 떨어지고 계속 떨어집니다. 이렇게 네,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떨어지다가 이제 만만하게 회복이 되면서 횡보를 하다가 저점을 다지고 횡보를 하다가 오늘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오늘 보니까 이만큼 터졌네요. 제일 위가 차트가 되어있고요. 동시효과가 지나고 나서 3시 반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차트가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11월 12일부터 네,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 주었네요. 이렇게 이걸 하다가 오늘 이제 오늘은 거의 25%까지 올라갔었네요. 22,500원까지 올라갔다가 23만원에 상장 당일날 가장 최고가 23만원을 찍지는 못하고 네, 내려왔습니다만은 뭐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보고 이제 개인들이 나도 사야지 라고 해서 덥석 물게 되면 글쎄요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는지 차익 매물이 이제 실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개인 외국인과 기관들이 팔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이거 카카오페이 상장 당일날 4주를 공모주를 청약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9만원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맞지 싶은데 한 주당 9만원 정도 그래서 시초가가 18만원이니까 18만원에다가 그러면 그 2배죠 2배 수익에다가 근데 최고가가 23만원이었는데 23만원에 매도는 하지 못하고 20만원? 19만원? 20만원 선에서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주당 한 6만원 정도 주당 9만원에다가 20만원에 매도를 했다 치면 9만원에 공모주 청약을 받았어요. 11만원이네 그죠? 주당 11만원 정도 수익을 이제 보게 됐네요. 4주니까 44만원 정도의 수익을 이제 본 겁니다. 근데 4주를 한꺼번에 그날 당일날 다 판 게 아니고 뭐 그 다음날도 좀 팔고 이렇게 해서 사실 44만원이 되진 않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카카오페이라는 주식을 이제 다시 이렇게 관찰을 관망 중에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의 매수세 연속 매수세를 제가 보고 조금씩 분할 매수 한 주씩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면서 이제 저점을 다지고 횡보를 쭉 하는 기간에도 계속 연속으로 매수를 하는 것을 보고 저는 뭐 간이 작아서 나 몇 백만원씩 이렇게 몇 천만원씩 투자를 사실 하지는 못합니다. 돈도 없군요. 그래서 뭐 재미삼아 뭐 몇십만원 또 뭐 백만원 이렇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해서 오늘 보니까 카카오페이가 19.67% 이제 상승한 가격으로 장을 마감하는지 모르겠네요. 3시 반 돼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이 주식을 투자해서 이렇게 돈을 잃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들이 그걸 잃는다고 봐야겠죠. 외국인과 기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거꾸로 외국인과 기관과 함께 돈을 버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좋겠죠. 그래서 주식을 사기 전에 이 회사 주식이 거래 동향을 보고 외국인과 기관이 연속으로 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티 안 나게 연기금까지 세 파트가 함께 꾸준히 매수를 하기 시작한다면 저 기존에 한 3, 4일 정도를 꾸준히 매수를 이제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는 저도 매수를 합니다. 뭐 몰빵하는 게 아니고요. 한 2주 정도, 한 50만원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해놓고 혹시 떨어지면 또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더 떨어졌을 때 나중에 이제 현금 비축한 걸로 또 이렇게 뭐 우리 물타기라 하죠? 그렇게 또 매수를 하고 이렇게 하면 매입 단가를 낮출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주식 초보 주린이라고 불리는 주식 초보자들이 돈을 잃지 않는
뭐 또 수익을 소소하게나마 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주식을 투자하기 전에 외국인과 기관과 연기금이 함께 쌍거리로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가 거래 동향을 꼭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기록을 한번 잠시 남겨 보았습니다. 이제 1분 후가 되면 이제 동시 효과가 마감이 되겠습니다. 볼까요? 이게 많이 내려왔네요. 그죠? 예. 현재는 21만 7,500원에 좀 이제 시세가 나와 있고요. 이게 25%까지 급등했다가 내려왔다는 건 또 중간에서 누군가가 털어먹었다는 겁니다. 그죠? 예. 예, 주식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게. 더 내려가네요. 216,500원. 216,000원. 더 내려가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급등하는 열차에 올라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 타는 것은 어찌 보면 다행이긴 하지만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네. 시간에 종가 매매가 시작됩니다. 3시 40분부터, 아, 3시 반부터 3시 40분까지죠. 네. 계속 떨어지고요. 카카오페이는 오늘 최종가는 21만 9천원, 19.67% 이제, 네. 아, 21만 6,500원, 18.31% 등락. 이제 올라간 값으로 장을 일단 3시 반 정규장 마감이 되었습니다. 뭐 그와 함께 뭐 카카오 게임즈 또는 카카오 뱅크 또 카카오 이런 주가도 마찬가지로 이제 카카오 뱅크도 사실 이게 아주 재밌는 것이 카카오 뱅크는 보시면 여기서부터 11월 8일부터 연속으로 쭉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데 외국인과 이제 기관을 보면 이게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쭉 매수를 꾸준히 해왔죠. 이렇게 네. 외국인과 기관이 거래 동향을 보면 꾸준히 매수를 하고 개인만 계속 판 겁니다. 개인만 계속 팔았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을 봐야겠죠.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이렇게 계속 매수를 11월 10일부터 계속 매수를 해왔네요. 매수를 해왔었습니다. 뭐 당연히 프로그램 오늘 뭐 매수가 순매수로 당연히 했겠죠. 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평단가가 지금 현재 보면 64,000원도 있죠. 네. 64,000원, 오늘 67,900원. 저는 이제 중간에 카뱅을 중간에 익절했습니다. 중간에 계속 팔았습니다. 팔고 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팔고 새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팔고 나서도 수익을 챙겼어도 외국인과 기관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계속 거래 동향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진입하더라도 손해가 되지 않겠다. 더 상승할 여지가 있겠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되니까 은행주로서 얘는 카카오뱅크는 은행주이자 플랫폼이니까요. 분명히 이제 상승할 충분한 모멘텀과 조금 있겠다 싶어서 마찬가지로 계속 입절을 하고 또 새롭게 매수 들어가고 입절하고 새롭게 매수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매수가 들어간 게 이제 그 64,000원대입니다. 새로 들어간 게. 네.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 이미 밑에서 몇 번 입절을 했습니다. 물론 돈 얼마 안 되죠. 뭐 짤짤이죠. 짤짤이. 그래서 주식은 뭐 재미로 이렇게 재미로 하는 겁니다. 재미로 하는 거고요. 거래량이 마찬가지로 오늘도 보면 뭐 그렇게 많이 터진 건 아닙니다. 거래량이. 네.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땐 이제 빨리 매도를 해야 되겠죠.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건 개미들까지 다 달라붙었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회사에 좋은 회사에 대한 나의 재산을 투자하는 방법 기록으로 남겨보았습니다.